지독파는 내용은 정리가 되고 이제 부록이 또 있어요. 부록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마저 정리하고 명사독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 문장 볼게요. Environmentalist, object to. 예, 환경론자들은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무엇에 반대합니까? Degradation이요. 훼손되다. 훼손되다. 훼손이잖아요. 훼손. 이게 저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하되는 거. 그러니까 우린 동사로 바꿔야 되니까 훼손되다, 저하되다 이렇게. 그러면 훼손되다니까 이거 오븐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오븐은 주어. 그럼 뭐가? 뭐가 훼손되는 거? 우리의 지구. 우리의 플래닛. 지구가 훼손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 환경론자들은요. 지구가 훼손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뭐냐? 근거는? 근거는요. 온 뭐시기? 그라운드. 온 뭐시기? 그라운드. 이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근거를 들며 이런 식으로 무엇의 근거를 들면 그러면 근거가 뭐냐? 왜 그러면 당연히 훼손되면 안 되죠. 지구는. 근데 이제 이게 미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안 좋다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모럴. 도덕적으로도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지구가 훼손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실용주의적, 실용적으로도 우리한테 손해잖아요. 그죠? 손해냐 득이냐, 득실을 따지는 게 실용이잖아요. 우리한테도 실이죠. 득은 없어요. 그런 근거를 들면서 그것을 근거로 미적인 도덕적, 미적 도덕적, 실용적 근거를 들며 우리 지구가 훼손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Effects of trust on patients' recovery. 이거는요, 일단 effect. effect는 뭐하고 같아요? impact하고 같죠. impact하고. 이거는요, 주어하고 목적 결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주어는 of가 주어고요. of가 주어고 목적어는 on이에요. on이 목적어. 이게 딱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외우셔도 돼요. 외우시고 바로 써먹으시면은 외국인들이 감탄합니다. 아주 놀래 자빠져요. 예. 자빠집니다. 아주. 그러니까 얘가 주어잖아요. 주어. 아, 주어 또 주어 또 그러네. 주어라고 할게요. 주어. 얘는 그냥 목. 얘가 목. 응, 목. 이거는 회복하다. 회복이죠. 회복. 회복이니까 회복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복되다. 그러면 얘가 주어, 얘도 주어가 되는 거죠. 또 주라고 주식회사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죠. apostrophe s가 여기서는 주어죠. apostrophe s. apostrophe s가 주어니까요. 그렇구나. apostrophe s. 환자가 회복되다. 환자가 회복되다. 그러면 주어가 이제 trust가 주어니까 trust가 주어니까. 아, 신뢰는요. 신뢰는 영향을 줘. 이건 영향을 주다잖아요. 신뢰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환자가 회복되는 데 영향을 준다. 환자가 회복되는 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신뢰는 환자가 회복되는 데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내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낫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에.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시죠? 안 믿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 다음에 Early depictions of Jesus, his mother Mary, and the saints were destroyed. 그래서 depictions는 depictions
Action 이거는 depict에서 왔죠? depict에서 왔죠? 묘사하다, 묘사하다. 무엇을? 목적어. OS 목적어는 of. 그러니까 누구를 묘사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친인 마리아. 그리고 세인트는 다른 성인들. 성 파울로, 바울도 파울, 성 세인트 파울로라고 해서 바울도 성인이죠. 바울도 성인이고 다른 성인들. 성인들을 예수와 마리아와 성인들을 묘사한 묘사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were destroyed 파괴됐다고 하니까 묘사한 작품이 되겠죠. 파괴되었다. 묘사한 작품들이 예수 마리아 성인들을 묘사한 작품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게 얼리가 있으니까 초기에 묘사, 초기에 일찍이 예수와 마리아 및 성인들을 묘사한 작품들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hough this hasn't prevented violent repression and denunciation of the organization by government forces, landlords, hired guns, and the media. 이거는 일단은 이거 DN 우리가 동사로 봐야 될게 요거죠. 동사로 봐야 될게 repression과 denunciation. repression과 denunciation. repression은 이제 억압하다, 탄압하다. 이제 denunciation은 비방하다. 그럼 누가? 주어가 뭐냐? 주어는 무조건 1등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1등 주어. 여기 바이 있죠? 1등 주어. 1등 주어는 바이. 그러니까 누가? 정부군과 지주와 hired guns는 청부업자. 청부업자 및 미디어는 언론. 아, 얘네가. 그럼 누구를? 얘네가 비방하고 탄압했대요. 정부군하고 지주하고 청부업자하고 언론이 얘네들이 바위가 좋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이 뭐예요? 탄압하고 비방한 거잖아요. 누구를? 목적어 시그널은 오브입니다. 여기서 오브가 되겠죠. 요거죠? 요거. 여기 있죠? 아, 오브구나. 이게 목적어구나. 그러니까 그 조직을. 아, 정부군하고 지주하고 청부업자하고 언론이 조직을 어떻게 했어요? 조직을 탄압하고 비방했단 말이에요. 비방했는데 그거를 아주 난폭하게, 바이얼런트하게 비방하고 막 바이얼런트하게 막 탄압하고 난폭하게 탄압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hasn't prevented. 아, 방지하지는 못했으나 이것이 방지하지는 못했다. 막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방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방지하지 못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탄압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and use planning 이게 계획하다죠. 계획. 랜드가 뭐 앞에 있는 게뭐 앞에는 랜드도 명사고 유스도 명사예요. 랜드 유스 둘다 명사인데 명사가 둘이 겹치면 이게 파생명사. 이거를 이제 동사로 본다. 랜드가 목적어고 유스가 동사구나. 땅을 토지를 이용한다. 이게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이죠.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은요, 어떤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evaluating 측정하는 과정이다. Wants of the population. Needs는 필요하다. Wants는 부족하다. 이렇게 명사를 우리는 뭐다? 동사로 바꾸죠. 명사를 동사로 바꾸니까 필요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 Want는 부족하다, 부족함이라는 뜻이잖아. 부족함. 부족하니까 뭐야? 원하잖아 우리가. Want. 원하잖아. 5번은 주어 시그널. 주어. 인구죠. Population 인구니까 인구는 주민이라든가 뭐 국민이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주민.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주민이 어떻게 그러니까 필요하고 부족한 거, 필요로 하는 거하고 부족한 거. 주민이 필요하고 필요로 하고 부족해 하는 것을 측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예, 말을 연습하시라고.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은 안 하죠. 주민이 필요하고 부족해 하는 것,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부족해 하는 것을 측정하는 과정이 바로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이다. Land use planning. Land use planning. 토지 이용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I see how admirable is treatment of me has always been.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뼈대가 되는 게 요거예요. 뼈대가 되는 게 his treatment of me. His treatment of me예요. 성문 영어에 나온 건데 his 이것만 따로 뗄게요. His treatment of me. 이거는요. He 어떻게 되겠어요? Treat. He treated me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왜? 앞에 있는 his가 주어고 이게 주어고 of가 목적어 시그널이에요. 예, of가 목적어 시그널이니까 그가 나를 대해줬다. 그가 나를 상대했다. 그가 나를 대해주었다. 상대했다, 대해주었다. 근데 어떻게 대해줬어요? 존경할 만큼, 얼마나 존경할 만큼 대해줬느냐. 존경, 칭찬받을 만큼, 존경받을 만큼 대해줬다는 거죠. 존경받을 만큼. 그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를 대해주실 때 어떻게 대해주셨냐면, 존경받을 만큼 잘 대해주셨다. 존경받을 만큼 항상, always니까. 항상 날 잘 대해주셔서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해줬다. 이렇게요. 그 다음 갈게요. Demonstration of the impact of experience on 아까 임팩트 했죠? 임팩트. 임팩트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정해져 있어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정해져 있어요. 임팩트는. 임팩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of 하고요. 이 of 하고 이 on 하고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influence도 마찬가지고 effect도 마찬가지고 impact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가 동의어이기 때문에 동의어는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of가 주어고 of가 주어고 on이 목적어. 그러니까 틀은 이거죠. 영향을 준다. 뭐가? 경험이 영향을 주는 거죠. 경험이. Experience. 경험이 어디에? On. Brain growth. Brain growth. 뇌발달. 이것도 뇌발달 이렇게 해도 되는데 뇌가 발달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게 주어동사예요.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게 주어동사. 뇌가 발달하는데. 다시 경험이 주어가 경험이니까 경험이 뇌가 발달하는 데 영향 임팩트를 준다. 영향을 준다. 뇌가 발달하는 데 growth, brain growth 뇌가 발달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것을
이것도 demonstrations dn이죠? demonstration dn 파생명사 어디서 왔습니까? demonstrate에서 왔어요. 이건 입증어다. 아, 입증했구나. 입증했다. 누가? demonstration 누가? 누가 demonstration 했습니까? 바이죠, 바이. 바이는 1등주. 바이는 1등주어. 노벨 프라이즈 위너, 노벨상 수상자인 토르던 베젤, 위젤, 앤 데이비드 여벨, 어벨. 얘가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TW하고요. TW하고 DH. TW와 DH가 뭐 했다? 입증했구나. 무엇을 입증했습니까? 경험이요. 경험이 뇌가 발달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했대요.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죠, 이거? 예. 입증하다, 이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임팩트 오브, 임팩트는 오브하고 온만 기억하면 돼요. 오브는 주어, 오는 목적어. 오브는 주어, 오는 목적어.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외워두세요, 이건. The Prime Minister Landslide Victory. 이거는 이제, Landslide Victory가 이제 압승이죠, 압승. Landslide Victory 압승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동사로 압승하다. 압승하다. 누가 압승했습니까? 얘가 주어 시그널. Apostrophe S는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 얘가 주어. 그러니까 총리가 압승했구나. 총리가 압승했구나. 총리가 압승했다. 총리가 압승했지만 solve only some, only가 있으니까 압승은 했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일부만 해결할 뿐이다. 일부만 해결할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리가 압승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The Prime Minister's landslide victory. 예, 아홉 번째입니다. They frequently say and do stupid things. 야, 하는 짓 하고 말하는 게 언행심사라고 하죠. 언행심사. 하는 짓, 말하는 짓, 언행이 아주 무식하단 말이에요. stupid 단 말. stupid. stupid things만 얘기하고 stupid things를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다. 무식한 이야기를 한다. 자주 그런 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revealing 뭐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revealing 뭐가 여실히 드러나냐면요. 아, their own lack of 요게 하나의 몸통이죠. 요게. their lack of knowledge 이게 주어. there가 주어. lack이 이제 동사로 보는 거죠. 동사로. 명사지만 동사로. 무엇을. of는 목적어예요. of가 목적어입니다. of가 목적어예요. 무엇을이라는 목적어.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y lack knowledge예요. 지식이 없다. 즉, 이것도 그런데 knowledge 알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알다라고. 그죠? 알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렉이 있으니까 뭐예요? 렉이 있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모른다라고 해야 되죠. knowledge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knowledge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How to act in public. 공공장소에서 처신하는 법이죠. act. How to act는 처신하는 법. 처신하는 요령, 처신하는 법. 공공장소에서 처신하는 법을 몰라. 그들은 모른다는 게 revealing,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Thus revealing their own lack of knowledge about how to act in public. 마지막 갑니다.
The months from October 1992 to January 1991, therefore, brought numerous and hectic efforts by the Soviet and French governments to initiate negotiations and head off an outbreak of hostilities. 일단 여기서 몸통은요, 몸통은 여기서 efforts by. efforts by가 몸통이다. efforts by가 몸통이면요, 이것만 따로 떼서 볼게요. effort by만 떼서 볼게요. 그러면 얘는 노력하다죠? 노력이니까 노력하다라고 보고, by는 주어, 1등 주어니까 1등 주어입니다. 1등 주어. 그러면 1등 주어니까 누가 노력하죠? The Soviet and French government예요. 여기서 끊고, to 앞에서 끊고. 그러면 소비에트하고 프렌치 가버먼트가 노력하는 거죠? 얘가 주어구나. 아, 소련과 프랑스 정부가 헥틱이니까, numerous하고 헥틱이니까 엄청. numerous도 많은 거고, 헥틱도 막뭐 열띤 막 이렇게 막 땀을 막 흘리면서 무언가를 하는 거. 엄청이죠, 엄청. 엄청 노력했구나. 엄청 노력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틀이에요, 요게 틀. 소련하고 프랑스 정부가 엄청 노력했다는 거.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Initiate negotiations. Initiate는 필요가 없어요. Initiate가 뭐지? 찾아볼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이건. 왜? 우리는 명사를 동사로 바꿀 줄 아니까. 우린 new nominalist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누구다? Nominalist란 말이에요. Nominalist. Nominalist가 이게 맞냐? 이렇게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인한 거니까. 제가 만든 신조어니까. 노미널리제이션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니고시에이션은 협상이죠. 협상하다. 협상하다고요. 헤드오프는 이제 차단하던데. 이건 어떤 유의미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차단하다는, 이거 무시하면 안 되죠. 이런 거네. 차단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이건. Outbreak이 이제 발생하다잖아요. 발생하다. 무엇이 발생하는 거? 주어. 적개심. 적대감. 그러니까, 아, 협상하려고 노력했구나. 소련하고 프랑스 정부가 엄청 노력했는데, 뭘 노력했냐면요. 협상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협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뭘 하는 거야? 차단을 하려고 노력한 게 head off. 차단하고, 봉쇄하고 차단하고, 폐쇄시키는 거. 차단하려고. 뭘 차단한다? 발생하는 걸 차단한 거야. 무엇이 발생하는 거? 적대감이 발생하는 거. 이게 적대감이라는 거는 갈등이고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적대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전쟁이에요. 이거는. 전쟁이 발생하다 할때 outbreak, breakout이 동사잖아요. breakout이 동사고 명사는 outbreak이에요. outbreak. 그러면 전쟁이 주어,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엄청 노력했다. 언제? The months from October 1999. 앞에서부터 쭉 읽을게요. 아, 1990년 10월부터 1991년 1월까지. 1월까지. 소련하고 프랑스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차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만 한 것이지, 안 됐다, 뭐, 됐다, 결과는 잘 모르는 거예요. 노력만 했을 뿐이에요, 그냥. 노력했다는데 이제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야, 이렇게 바이가 뭔지 모르면, 바이가 주어라는 이 시그널이라는 걸 모르면 굉장히 헤매겠죠. 이런 문장도 우리가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데 노미널리스트의 눈은 일반 사람 눈하고 다릅니다. 야, 그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먼츠라는 것이 있는데 먼츠가 있고. 그러니까 날짜가 주어거든요. 날짜가 주어기 때문에 물주구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날짜가 주어인데 bring을 썼단 말이죠. 이런 구문은 한국 사람이 거의 쓸수 없는 구문이죠.
예, 이런 거는 발상 자체가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냐면 교실에서 안 배웠거든요, 이거. 이런 구문은 교실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외워서 썼어. 써먹었어. 영작 할 때. 그 해에,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날짜에 뭔가 열심히 했다. 정부가 뭐 열심히 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부사적으로 언제, 뭐, in, 뭐, on Monday, 뭐, in year 2000,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안 쓰고, 날짜를 쓰고 bring을 썼단 말이에요. bring. bring을 쓰면서 effort라는 명사를 딱 썼다. 이거는 문장이 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명사형 문장이 들어가면요.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 받은 사람, 고등교육 받은 사람만 쓸수 있는 거고요. 그 지식인들 쓴, 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이런 거 천지입니다. 진짜 속된 말로 빽까이에요. 천지입니다, 천지. 엄청 많아요. 세련돼 보이거든요, 이게. 학문적인 것처럼 보이고, 문어체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문어체로 보여요. 세련되게 보입니다. 명사형으로 쓰면. 근데 이거를 독해가 어려워요. 근데 독해하기는 어렵죠. 왜? 노미널리스트가 아니면. 노미널리스트는 그냥 출술 읽는데, 그게 안 되면 엄청 헤매겠죠. 번역하시는 분들도 감으로다가 딱 때려서 하는 거지, 이런 개념이 없으면 아마 헤맬 겁니다.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명사독파 진도는요, 연습 문제까지는 다 마쳤고요. 나머지 부록은 다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바 끝내고 해야 돼가지고요. 예,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